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토니 세바의 신화라고 하는데, 사실, 정말 신화가 아니고 사실, 현실이 되었습니다. 청정 기술로 전환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비용이 현재 시스템으로 유지하는데, 왜 비용이 너무 현재보다는 더 많이 돈이 들 것이다. 청정 기술이 힘든다. 이 신화가 깨졌습니다. 보시면 태양광, 풍력, 배터리를 합쳐서 SWB라 그러고 토니 세바는 저하고 2015년에 책을 썼어요. 같이 에너지 혁명 2030을 썼습니다. 그때 태양광 풍력 배터리만 남고 다 죽는다, 다 소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 그죠? 이 전부 화석 연료가 석탄, 가스, 석유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다 사라집니다. 바이오 연료까지 사라지고, 핵발전, 이런 거다 사라지고, 태양광 풍력 배터리만, SWB만 남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근 몇십 년 동안 태양광 풍력 배터리 기술이 비용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2010년 이후로 그 발전 속도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미래를 재구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비용이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이제 마이너스까지 됩니다. 오늘 저녁에 태양광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생산을 했어요. 여름이기 때문에. 그런데 ESS라고 저장하는, 그죠? 저장 기술이 아직까지 발전이 덜 돼서 다 저장을 못해요. 오늘이 지나면 없어져요. 내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그래서 오늘 밤에, 에너지를 쓰면은 돈을 줍니다. 이렇게까지, 마이너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여러 번 마이너스 일어났고, 네덜란드, 독일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에너지 비용은 무료 또는 돈을 주고 에너지를 그죠? 쓸수 있습니다. 2010년 이후로 태양광 용량의 비용은 80%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과 대규모 생산으로 비용이 급격히 하락하여서 메가와트 시간당 30불, 40불로 경제성이 크게 향상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메가와트 말고, 뭐, 그죠? 뭐, 킬로와트, 뭐, 이렇게 하면은 3불, 4불, 3센트, 4센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풍력 발전 비용의 개선도 45%나, 그죠? 감소했어요. 풍력도 이렇게 싸졌습니다. 태양광은 80% 싸졌고요. 풍력은 45% 감소해서 풍력도 메가와트당 20불, 30불 경쟁력이 이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용량이 급격히, 그죠? 급락을 해서, 90%나 떨어졌어요. 이제 배터리. 그래서 ESS 배터리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가격이 싸지면은 장소, 에너지를 저장할 ESS를 놓을 그런 시설도 굉장히 싸지죠. 그래서 킬로와트 시간당 150, 200, 뭐, 이렇게 싸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리싱킹 에너지 보고서 참조. 리싱크는 토니 세바가 저하고 에너지 혁명 2030, 쓰고 난 뒤에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 이 사람이 30, 40분 강의에 막 1억 받고 2억 받고, 에너지, 석유가 사라진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반발하던 중동 국가들이 이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어떻게 변할지 전부 다 이야기를 물었고요. 그 당시 2014년 이때만 해도 뭐 석유가 영원할 거라고 알았는데 석유가 완전 사양산업. 2030년이 되면 석유 없다. 석유 파질 않는다 더 이상. 왜냐하면 석유보다 훨씬 싼 거의 무료 공짜인 태양광, SWB, 태양광, 윈드, 그죠? 풍력, 그다음에 배터리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SWB 코스트 리덕션, 이거 제가 스테이블 디퓨전에 좀 그려달라 했을 때, 이렇게 윈드도 굉장히 지금, 싸지고 있고, 태양광은 90%나 싸졌고, 뭐, 이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신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신화가 아니다.
거짓말이 됐습니다. 신화가 아니고 깨끗한 기술, 클린 에너지를 클린 에너지로 전환하면 비용이 이제 절감됩니다. 오히려. 그죠?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했다라는 거죠. 태양광 풍력 배터리가 비용이 수십 년 동안 굉장히 싸져서 태양광 80, 그다음에 풍력은 45, 그다음에 배터리도 90% 그죠? 떨어졌다.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US 솔라 PV 그죠? 코스트입니다. 솔라 PV 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그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태양광 비용이 80% 용량, 태양광 발전 비용이 80% 이상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30년이 되면은 거의 무료다. 그치. 2025년에 벌써, 그죠?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The US onshore. 윈드 파워입니다. 이거는 이제 온쇼니까 오프쇼가 아니고 온쇼니까 땅 위에 윈드 파워예요. 바다에 한거 말고 풍력은 얼마나 떨어지나 2030년에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US 스테이셔너리 그죠? 이게 저 리온 배터리예요. 리온 배터리 에너지 굉장히 배터리도 그죠? 90%나 떨어졌어요. 2030년 되면 거의 뭐 그죠? 아주 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SWB는 2030년까지 모든 지역에서 순전히 경제적인 기준으로도 압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토니 세바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인데 강의 한번 하면 1억 2억 받으니까 스탠퍼드 대학교 그만두고 지금 리싱크X라고 큰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태양열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저렴한 형태의 에너지입니다. 태양열, 풍력. 배터리로 전환하는 비용은 현재 시스템에서, 현재 시스템 유지하는 것보다 더 저렴합니다. 이미 태양열은 우리가, 이렇게, good parity, god parity, 그죠? 신의, god은 신이죠. 신 parity로 수요에 따른 발전이라고 부르는 수준에 도달, god parity까지 도달을 했고요. 예, 공동 창립자인 토니 세바는 중국의 모든 도시에서 옥상 태양광 발전이 이미 전력망 에너지보다 저렴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줬어요. 옥상의 태양광이 이미 종래에 있는 화석 발전 에너지보다 저렴하다라고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100% SWB는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가능하며 저렴한 전기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기존 발전소보다 훨씬 저렴하고 많은 경우에 기존의 석탄, 가스 또는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 SW 시스템을 모든 국가에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재고 보고서에서 51, 54페이지 읽어보면은 또 굉장히 상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대한 변화를 목격하십시오. SWB로 갑니다. SWB가 그 어느 시스템보다도 훨씬 더 싸다라는 거를 보여드려요. 그래서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배터리가 지금 현재 뭐 원자력 뭐 이런 것보다도 훨씬 쌉니다. 여기 있죠.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 발전소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토니 세바 리싱크X에서 이야기하는 이 신화가 깨졌다. 응? 원래 청정 기술 이용하면 더 비쌀 거다라고 했지만은 이제 더 싸졌습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TV AI넷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그리고 AI 마인봇에 구독, 좋아요, 뿅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